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한 스마트 기술이 수술실 풍경도 바꾸고 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각종 최신 첨단 장비와 수술 생중계 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 수술실을 새롭게 열었는데요. 강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Alexa, turn on the surgical light. Okay, thank you. 소설이나 영화에서 등장할 법한 수술실에서 암 환자의 수술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수술이 시작되자 수술실 벽에 설치된 커다란 화면 너머로 싱가포르 국립대병원과 일본 오이타대학병원의 교수와 학생들이 수술 상황을 지켜보고 궁금한 점을 묻기도 합니다. 수술 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해외에서도 수술 현장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종양을 제거한 의료진들이 수술이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리과에 암 조직 샘플을 전달합니다. 병리과와 수술실을 다시 오갈 필요 없이 수술실 안에 있는 화면을 통해 현미경 영상을 확인합니다. 의료진들은 화면상으로 수술 결과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뒤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최근 문을 연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스마트 수술실은 첨단 기술과 함께 현 시점에서 도입 가능한 최신식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근적외선과 생체 염료를 이용해 혈관이나 림프절만 비추도록 한 영상 유도 수술 기능을 갖춰 수술의 안전성과 정확도는 높이고 수술 시간은 줄였습니다. 또 수술 때 조명을 조절할 수 있는 음성인식 기능부터 필요한 영상을 녹화하고 송출할 뿐만 아니라 수술실 전체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패널까지 각종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 의료진이 환자와 수술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양이 완벽히 잘 절제됐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걸 실시간으로 병리과 선생님하고 조직 슬라이드를 같이 보면서 의논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 편했습니다. 마음 편했고 그다음에는 이제 현대 수술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하이테크의 기계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한 방에 다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바꿀 수 있으니까 기계를 뭐 1, 2초 만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편했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스마트 수술 시스템을 활용한 글로벌 교육 플랫폼 구축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교육용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수술 생중계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도록 하고 수술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선별해 교육용 콘텐츠로 등록해 해당 채널을 통해 관심이 있는 국내외 의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콘텐츠는 고화질 영상 장비로 촬영돼 Full HD에 비해 4배 정도 선명한 4K 화질로 제공되고 360도 카메라를 이용한 VR 영상도 제공돼 입체감과 생동감을 높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계속 첨단 ICT 기술이 접목되겠지만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그들의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해 갈 것입니다. 집도하는 수술 한건한 건이 전문의 교육에 활용된다는 사명감은 우리 외과 의사들이 더욱 집중하고 스스로를 개발해 나가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시켜 미래형 수술실 모델을 제시한 스마트 수술실이 우리 의료 기술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플러스 강승민입니다.